이람들 혹시 자동차 출발 전에 예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1990년대 이전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열을 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차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열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공회전 시간이 길어지면 엔진오일 압력이 떨어지고요, 엔진오일 순환이 잘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엔진이 마모될 위험이 있어요. 추가로 공회전을 오래하면 배기가스가 진짜 많이 나와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연출이지만, 지금 만약 겨울이고 날이 진짜 추워요. 예열을 꼭 해야겠다 싶을 때는 그냥 문 열고 차 타고 시동 켜고 안전벨트 매고 내비치고 그리고 천천히 출발하시면 돼요. 악셀 세게 밟지 말고 천천히 그냥 근처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열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정지 상태에서 악셀 밟는 거, 이거는 자동차 수명이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겨울철 빙판길을 갈 때는 기어를 1단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2, 3단으로 출발하는 게 좋아요. 1단이 아닌 2단, 3단으로 오케이. 자, 이 상태로 바로 출발하시면은 문제없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이스 샷. 자, 다음으로 코너를 돌 때 브레이크를 자주 쓰면 안 돼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돌 때는 천천히, 괜히 코너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진입 전부터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게 교통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자동차한테도 좋아요.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악셀. 그리고 여러분들, 신호 대기 중에 기어를 N에 놓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기어를 N 놨다가 드라이브 놨다가 N 놨다가 드라이브를 놨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봤자 이게 연비가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어 변속을 너무 자주 하면은 미션이 고생을 해요. 만약에 5분 이상 자동차를 세워놓는다면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중립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험한 점이 또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어를 N에 놓고 있습니다. 초록불, 지금 바로 출발해야 돼요.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고 동시에 악셀을 밟으시면 갑자기 차가 확 튀어나가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새 차를 뽑았을 때 정지 상태에서 급 출발하시거나 풀 가속에다가 급 브레이크, 급 출발, 급 브레이크, 이런 거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엔진이라던가 미션이라던가 자동차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매뉴얼마다 길들이기 기간이 있어요. 뭐 2000km라던가 5000km라던가 그 안에는 자동차를 살살 타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에 기름과 바뀐다고 해서 에어컨 끄고 창문 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창문 열고 다니는 거는 바닥에다가 돈을 뿌리는 행위예요. 창문을 열면은 공기 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차가 안 나가요. 따라서 연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어컨 세게 틀어요. 세게 이렇게 콸콸콸콸콸콸콸콸콸. 그런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이렇게 살살 뿌리는 게 낫습니다. 살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밤중에 라이트를 끄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연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헤드라이트를 꼭 켜고 가셔야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깜빡이란 게 달려있는데 이것도 꼭 써주시고요.